네, 이번 시간은 슬로우록이라는 리듬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슬로우록은 한 박자를 세 개씩 나눠서 연주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4분음표가 한마디에 네 번 있다면 이렇게 연주를 하겠죠. 왼손 뮤트하고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이 4분음표 하나가 이렇게 세 개씩 연주되는 것을 슬로우락 12비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래서 4분음표 하나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는 것을 셋 있다는 표라고 부릅니다. 세 개의 음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12비트 슬로우 락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우선 세 개씩 잠깐 끊어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 자, 여기가 첫 번째 박, 여기가 두 번째 박, 여기가 세 번째 박, 여기가 네 번째 박입니다. 자, 원래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연주를 하겠죠. 하나, 둘, 셋. 그런데 한 박자에 몇 개씩? 세 개씩.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박자를 세고 연주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한 박자에 세 개씩 연주한다 개념을 아셨고, 전부 다 연주는 다운으로 연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려서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연습을 어떻게 하냐?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세 개씩 나눠보면, 아이고, 네, 그럼 여기가 첫 박이 되고 둘 박, 세 박, 네 번째 박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여기가 첫 박, 여기가 두 번째 박, 여기가 세 번째 박, 여기가 네 번째 박.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왼손을 맞고 먼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핫,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런 식으로 박자를 세워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여기 맨 앞에 숫자들만 하나만 이름이 바뀌고 다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러니까 첫 박에 박자가 네 개씩 나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런 식으로 먼저 박자를 세셔야 되고요. 한 마디에 12번을 연주한다 해서 12비트, 그리고 슬로우 락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다음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넘겨보면 이제 여기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을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여기 위에 보면 악센트, 강하게 연주하라는 표시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은 약하게 쳐주시고, 둘, 둘, 셋에 둘은 강하게, 양, 양, 약, 강,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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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강, 양, 양, 이런 식의 연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는 양, 양, 약, 여기는 강, 양, 양, 또 양, 양, 약, 강, 양, 양,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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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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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강, 양, 양. 자, 왼손을 맞고 한 번 더. 셋, 둘, 셋, 넷, 둘, 셋, 양, 양, 약, 강,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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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강, 양, 양. 자, 이렇게 감도 잡아주셔야 되고, 핫,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박자도 세워볼게요. 핫,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제 말하면서 강세까지. 핫,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래서 슬로우랑 리듬이 많이 사용된 노래 중에 하나를 잠깐 해보면, 슬로우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을 잘 막으시고 먼저 핫,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박자 세기 연습부터 해주세요.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빨리도 연주할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이런 속도의 12비트 박자를 세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 박자 연습을 먼저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